짜잔. 아이스크림. 해피 할로윈이라고 써 있어요. 아닌가? 아니구나. 죄송해요. 해피 모먼트. 아니 이게 조명이 작도 할로윈이잖아. 그래서 당연히 해피 할로윈이 했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. 해피 모먼트. 조명이 비춰서 아이스크림 색깔이 이상한데 이런 색깔이에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난 초콜릿 버터 부셔먹어. 죽어라. 예. 파스타 시켜주셔서 왔어요. 리조또도 있고 밀빵 소세지 먹고 싶다고 사주셨어. 너무 좋아요. 예. 맛있겠다. 방청소 또 방청소. 리모컨 두 개에다가 롯비 그리고 시나몬 두 개에 남은 고민하고 안 나이는 미안하지만 처박혀 있어야 될 것 같다. 너희는 아직 처박혀 있어야 될 것 같아. 너희는 짐이 너무 많아져. 베이비 워피치까지만 가져가고 이 아이도 구해줘요 시리즈에 나오는 동글인가? 토끼로 나온 건데 고양이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해외배송으로 고양이 보내달라고 했더니 오케이라 해놓고 랜덤으로 보내서 토끼로 받았거든. 조금 불만이 많았어. 근데 귀엽긴 한데 지금 다 말랐어도 약간 뽀송뽀송한 느낌이 안 나가지고 약간 싸구려 느낌인데도 귀엽긴 해. 근데 여기 목걸이도 제가 지금 잃어버렸어. 그리고 쏘로로 마이크에다가 쓸 일이 없죠 이번에. 그래서 다시 가둬놔야 돼. 그리고 이제 봉이 나겠다. 미안하다. 다 꺼내려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다람쥐 영역이랑 막 이런 게 저질러져 있어가지고 다 꺼내기 확실히 무리가 있다. 어느 정도 이제 내가 필요한 애들만, 귀여운 애들만, 꾸밀 애들만 집어넣고 안나이 형을 안녕을 해야 될 것 같다. 다른 인형까지 꺼내기에는 일단 너무 많은데 어인형을 다 꺼내면 내가 방이 꽉 차가지고 터질 것 같아가지고 이건 잠깐 동안은 집어넣고 나중에 꺼내도 해야겠다. 그래서 너희들 안녕이다. 그리고 로비 인형도 해줄게. 에이트 작은 거 리모컨 더 없겠지? 꺼내려는 거? 됐겠죠 이제? 근데 맛있는 것도 먹고 좋다. 청소를 오랜만 하니까 또 어지럽네. 그러니까 손이또 있어. 안 쓰는 손이야. 오래됐어. 아 어지러워. 회사에서 안 잊어버리고 가져온 커피 우유인데 아메리카노에 생크림 바나나 마리. 근데 이게 비주얼이 좀 그렇긴 한데 조금 녹았거든요. 아직 녹인 지 얼마 안 돼서 자연스럽게 녹진 않는 것 같아서 여기다가 새 바나나를 뿌려주면 좀 되지 않을까. 왜냐면 지금 좀 커피가 조금 더 진하거든요. 커피가 좀 더 진하니까 바나나 마리를 어차피 원 플러스 원이라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녹아야 되기도 하고 얜 또 안 시원하니까 이 바나나 맛 우유는 더 일석삼조를 시원하게 먹으면서도 녹으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양도 많게 해서 먹도록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요. 색깔이 좀 더 연해졌죠? 아까보다 훨씬 섞어주면 맛있는데 이게 뚜껑이 넘칠까봐 닫고 그대로 닫아주고 뚜껑 요거 나가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디저트 39 사랑합니다. 진짜 내 최애야. 너무 맛있어. 맛있는 건 둘째치고 소금 활용도가 너무 좋아. 이렇게 해도 음식물 넘치지 않고 잘 섞어줄 수 있어서 좋고 이렇게 좀 뒀다가 좀 녹으면 이제 원샷 때리려고 맛있게 먹으려고. 파스타 먹으면 좀 느끼하잖아요. 커피 우유 있으면 얼마나 좋아. 맛있고 바나나 가루유. 이제 좀 시원해졌으려나 먹어볼까요? 조금 더 시원해졌어요. 아까보다 좀 더 무리죠? 맛있어. 역시 커피랑 바나나 우유의 조합은 짱이야. 네, 전보다 훨씬 맛있어졌어. 그게 커피 맛이 좀 강했어서 맛이 없던 것 같은데 바나나 맛 우유가 섞이니까 더 맛있거든요. 근데 비율 제가 조합을 잘 못해서 맛이 별로였나봐. 생크림도 좀 덜 녹았어가지고. 근데 지금 생크림도 다 녹았지? 이제 약간 투톤처럼 돼있어갖고 되게 예쁜 색깔 나왔는데 녹으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약간 더위사냥 맛도 나거든요. 인스턴트 커피의 한계 이런 느낌이 아니고 맛있어. 여러분들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맛있다. 이런 거는 덜 녹았지만 두탕째 너무 맛있어가지고 바나나 마루 다 샀을 것 같아. 색깔이 왜 기뻐. 조명 때문에 바나나 마루 다 먹을 것 같아요. 두탕째인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어. 내가 이렇게 해갖고
두 번 먹고 세 번, 네 번 정도 먹으면 덕업차가 먹고 몸도 다 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색깔이 근데 좀 더 하얘졌잖아요. 두탕제라 그래요. 지금 섞여가지고 조금 커피 물색인데 보면은 좀 섞였죠. 근데 아까는 좀 이 투톤처럼 약간 이중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녹으면서 머리카락이 녹으면서 이제 커피 색깔로 변했거든요. 한 세네 번 먹으면 없어질 것 같아. 뭐 맛있어요 여러분. 맛있죠? 네 맛있어. 휴일은 역시 최고야. 휴일이 좋아 최고야. 10원짜리라도 할로윈 그릇을 사러 갑니다. 근데 내가 집에 건전지를 뒀었나 기억도 안 나는데 큰일 났네.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. 제 영상 보신 분 중에 건전지 어디다 뒀는지 기억하시는 분? 아 생각났다. 회사에 있는 약통에다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세 개를 가져와야겠다. 꼬마정부 연결하려고. 밤이 깊었는데 오늘 나갑니다. 지금은 7시 10분이고 시내로 가는 길인데 다이소가 9시까지 하던가? 차가 지나가서 번호표를 또 찍으면 번호판을 가려야 되는 처지가 또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다가 찍고 있는데 난 달이 떴어요. 시내 가는 길. 다이소에서 딱 2,000원 정도 쓸 수 있길래 그렇게 한 달 쓸 수 있는 마지막 돈을 컨텐츠에 녹이기 위해서 아예 방을 할로윈장으로 맞추려고 다이소를 가고 있고요. 웬만한 원피스에서 가지만 신화가 너무 짧아서 가방으로 좀 가리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. 오케이 이렇게 다녔다. 가방 구동맞기에 딱 좋은 위치 아니야? 엉덩이 다 보이겠네. 그냥 지금 짧게 입고 나와가지고 짧은 차는 거 없어. 근데 목소리 잘 들리게 하려고 일부러 카메라 옆에서 얘기를 좀 하는데 아이고 귀여워. 전 이제 싸우는 걸 그만하고 싶어서 다리 좀 싸운 사람이랑 좀 피하려고. 어차피 지금 나오는 길에 싸운 거라 그래서 나오는 길이었거든요. 중간에 싸웠는데 오늘은 기분 나빠서 말 안 하고 화나가지고 짜증나. 맨날 승질만 내고. 아이스크림 크로플은 안 파나봐. 맛있긴 하겠다. 바나나 맛 좋아. 바나나 좋아. 바나나 짱. 어쨌든 다이소 받기 전에 빨리 가서 남은 돈으로 아예 할로윈 방 분위기를 꾸미기 위해서 전에 찍어놓고 살까 말까 고민을 좀 했던 트레이를 사러 가겠습니다. 귀엽다. 귀엽고 처음 보는 햄버거 가게. 신발 가게. 아니 근데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고 쌀쌀해졌는데 괜히 아무것도 막 주저앉아서 괜히 나 혼자 홈런 패스 입었는데 창피한데? 아 반대로 하고 있었네? 일로 가야 되는데 얘가 30... 환승도 못하겠네. 아니 어쩐지 아까 봤던 버거 광고가 또 있어. 거꾸로 그냥 싸우고 정신이 없었구만. 또 여기 이제 2층이에요. 아니 어쩐지 위치가 반대로 있고 햄버거 가게가 또 있더라고. 아까 봤는데 거꾸로 걸어가고 있었어. 이쁘다. 사람들 얼굴 찍힌 거 아니랬지? 그럼 가려야지 어쩔 수 없지. 사람들 얼굴은 안 찍힌 거 같고요 내 옷만 민망하게 찍혔네. 아니 날씨가 이런데 나 혼자 펑펑이야. 창피하네. 근데 사람이 저렇게 많이 몰려있을까요? 얼굴 찍힌 건 그래갖고 얼굴 안 찍힌 거 빠르게 뒷모습.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을까? 앞에 프롬이 귀엽다. 아, 괜찮아.
아니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서 진짜 총 하나도 안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행사에서 일반인분이 춤을 추시거나 댄서분이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자세히는 안 찍겠어요. 요새 수요일이라 공연이 많네. 그 와중에 난 소풍자로 온 사람 나 혼자나 다 축제 즐기고 데이트하러 온 사람들인데 혼자서 즐기는 게 휴일 아니겠습니까? 맛있겠다. 아이스크림 왔어. 와우. 사과 생크림, 오레오 생크림, 시나몬 카라멜. 근데 아이스크림은 없는데? 아이스크림 어플이 아니었어. 생크림 어플. 싸우러 벌 받았나 본데? 없는데 내가 찾는데? 위에 보니까 귀여워. 노래 오늘 저작권 많이 걸리겠는데? 큰일 났는데? 최대한 안 들리게 하려 했더니 아니 근데 한국인데 찾는 소품이 없어. 그렇다고 지금 이 시간에 찾으려고 사창술 거리까지 가기에는 말을 해버렸네. 지역을 상관없겠지? 내가 사는 곳이 아니니까 거기 있는 나이들이 가기에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괜히 저 시내까지 왔나? 이거 찾는 건 안 팔아. 이런 망했어. 의미 없는 헛걸음이었다. 이왕 이렇게 된 거 구경이라도 하고 가자. 인형 널브러져 있는 거 봐. 내 방에도 이거 있는데 불쌍해. 그때는 힘들게 보였는데 이렇게 처박했어도 되는 거야? 귀엽다. 내 마음은 안 귀여운데. 머리 아팠어. 아 이게 시간이 되게 애매한데 일단은 급하게라도 둘러봤는데 3층 지하 1층 다 봤는데 없어가지고 찾는 걸 위해서 이왕 나온 거 내일 나오고 머리 다 감고 머리도 빗었는데 좀 그래가지고 애매해갖고 앞에 박스는 비싸고 아니 나 가슴이 풀까? 단추가 자꾸 풀려. 옷이 애매한가 봐. 괜히 이걸 입고 나와가지고 에이 고다 사람 딱 많아. 역시 우리나라 손이 많은 나라야. 지금이 8시가 아직 안 됐으니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보려고요. 어쩔 수 없어. 일단 입체 귀엽죠? 입체 공연. 다행히 지금 열렸어. 안 다쳤어요. 곧 8시고 이제 9시 가져가야 돼. 보통 다이소가 9시쯤 닫는다고 했으니까 다행이다. 해볼게. 약간 여유 부리면서 가도 되지 않았을까? 아니야. 그래서 아마 시간 지체 낭비하고 있었다면 늦었을 거야. 이게 초록불인데 나 띠리를 갔네. 귀여워, 반갑죠? 16초 됐어. 5초, 6초, 6초가 늘어나. 5, 4, 3, 4, 5, 6, 네? 여기다 행사 할 건데, 와인은 여기, 홍콩거 이거부터 펠로드가. 이거 두 개는 별로고 이게 제일 픽이네요. 픽 이거 사고 그다음에 다운이는 보라검정색에 뭘 살지 너무 고민돼. 저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